특히나 같은 영역에서 살면서 먹이다툼을 벌여야 하는 새들.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형산강은 언제나 분주하다. 형산강은 멀리 동쪽으로 흘러 바다와 만난다. 바다와 면에 있는 대본지구 또한 경주국립공원의 일부다. 면적 4.2제곱킬로미터로 공원 전체 면적의 3%에 불과하지만 이곳 또한 경주의 대표적 사적지를 안고 있다. 이곳엔 신라의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의 능이 있다. 죽은 뒤에도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언한 신라제 30대 문무왕. 왕의 유언에 의해 만들어진 이 왕릉은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약 20m의 바위 섬을 이루고 있다. 왕릉은 사방에 수로를 만들고 그 가운데 조그만 수중 못을 만들어 화강암을 얹어놓은 형태. 위에서 보면 십자형의 수로를 이루고 있다. 왕릉으로 인해 이 일대는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았다. 덕분에 지금 우린 문화적 풍요와 아울러 깨끗한 바다까지 함께 얻었다. 신라 제31대 신문왕, 부왕인 문무왕의 뜻에 따라 완성한 감은사.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이곳 또한 경주를 풍요롭게 하는 사적지 중 하나다. 국보 제112호인 감은사지 3층 석탑은 동서양탑이 같은 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변의 울창한 살림 또한 경주를 더욱 건강하게 한다. 경주의 수많은 유적지들은 고스란히 경주의 곳곳을 생태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대본지구에 속해 있는 대종천.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은 평상시 많은 어종이 살고 있는 곳이다. 오늘은 경주국립공원 직원들이 생태조사를 나왔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고기를 건져봤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제일 처음 걸려든 녀석은 옴개구리다. 두꺼비와 같이 독이 있지만 뒷다리가 짧고 행동이 둔한 편이라 그물에 잘 걸려든다. 또다시 그물을 갖다 올렸다. 이번엔 제법 묵직한 것이 나왔나 보다. 하지만 그물에 걸려든 것은 수초더미. 수초더미를 걷어내자 미꾸리가 눈에 들어온다. 미꾸린 언뜻 보면 미꾸라지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지만 미꾸리는 미꾸라지에 비해 몸이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편이다. 다시 건진 그물 속엔 미꾸리와 아울러 일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도 있다. 미꾸라지. 오, 도롱뇽이네. 도롱뇽 또한 물 맑은 곳에서만 사는 양서류. 버들치는 주로 일급수에서만 살기 때문에 강의 상류 부근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렇게 하류에서 발견되는 건 특별한 경우다. 미꾸라지? 버들치라고 그 일급수에 사는 어종이 있는데 이 어종은 그 보통 산양 계류 쪽에 많이 살고 있지만 이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서는 그 하천 최하류까지 수온이 낮기 때문에 하류까지 내려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들치는 주로 그 수석곤충이라든지 물속에 있는 돌에 붙어 사는 규조류와 같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걸 주로 먹습니다.
밤이 되면 경주 국립공원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숲이 울창한 토암산 지구를 다시 찾았다. 그런데 조명을 켠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야생동물의 눈빛이 포착됐다. 고라니다. 그런데 인기척을 들은 것일까? 갈대숲 속에서 나오지 않는 고라니. 그러나 잠시 후 다시 고라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뭔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사슴과의 포유류이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고라니. 고라니는 먹이를 찾고 있었다. 고라니의 먹이는 갈대나 거친 풀, 쌀과 보리, 심지어는 뿌리 열매. 숲이 우거지고 풀이 건강한 토암산은 고라니에게 좋은 서식지다.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고라니는 꽤 오랫동안 이곳에서 포식을 즐긴다. 그러다 뭔가 위협을 느꼈는지 깜짝 놀라 줄행랑을 친다. 하지만 잠시 후 고라니는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숲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김새를 보니 고라니 암놈이거나 어린 고라니다.